그분은 할아버지하고 같이 오신 할머니인데 딱 일어나더니 할아버지 손가락질을 딱 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부님, 내가 평생 이 인간 때문에 고생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70이 넘으면 남편을 대놓고 욕할 수가 있어요. 내가 평생 이 인간 때문에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식 셋 키웠는데 70이 됐는데 자기한테 자식들이 고맙다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남편이 그 잘난 반지 목걸이 한번 사준 적이 없다는 거야.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더래요. 내가 그렇게 고생을 해서 자식들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를 했는데 나의 고생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 갈비 먹고 싶을 때 와서 갈비 사주는 놈 한 놈도 없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방송에서 나오더니 그러더래요. 늙어서 왜 갈비가 먹고 싶으면 자식이 사줘야 되냐. 그지근성을 버려라. 갈비가 먹고 싶으면 내 돈으로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지. 그 자식이 사줄 때까지 기다리느냐.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그 지난 2월 달에 괌에 강의를 갔다 왔는데 거긴 휴양지잖아요. 그 총회장님이 재미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부님, 그 괌에 휴양지 그 띰 뛰는 데가 있대요. 그러면은 생전 안 보이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뛰기 시작한대요. 그럼 사람들끼리 서로 수군거린대요. 저 사람 의사가 당신 운동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얘기한 사람이다. 3개월 뛰다가 사라진대요. 죽은 거죠. 여러분들 운동도요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병 걸려서 암 걸려서 하는 게 아니고 뭐든지 지금 해야 돼. 사랑도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하고 술도 나중에 끊지 말고 지금 끊고 담배도 어떻게? 나중에 끊지 말고 지금 끊고 성주술래도 나중에 가지 말고 지금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부 막 됐을 때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강릉 쪽으로 놀러를 갔는데 하여튼 부부가 놀러를 왔는데 남자는 참 잘생겼는데 여자는 도저히 아닌 얼굴이야. 근데 남편이 나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러는데 여보 이리 와. 그리고 아내를 탁 앉는데 나 같으면 도저히 못 앉을 것 같은데 그 얼굴을 보고는 아, 예, 그 남편은 너무 귀중하게 아내를 앉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서도 신기하다.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근데 한 50대 후반쯤 된 분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 그 부부를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해요. 요즘. 아, 그래서 그렇게 남편이 소중하게 대했구나. 이게 이해가 돼요. 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이렇게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뭐 한 결혼 30년 된 자매님들 이렇게 보면은요. 그 남편한테 정성스럽게 하고 자식 잘 키우고 살림살이 내조한 그런 분들은요.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문제가 아니야. 남자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래 나하고 함께 인생을 같이 왔구나. 그 자체로 소중한 거야. 이쁘고 그게 상관이 없더라고. 요즘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게 끌어안고 참 웃으면서 그 아내를 바라봤구나. 우리가 동창 모임을 하는데 우리 동창 신부들하고 그러는 거야. 야, 우리 은퇴해갖고 그렇게 40년 사제로 살았지만은 너무 젊은 때 은퇴한다. 우리 뭐 할까? 은퇴하면은.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야, 우리 은퇴하면은 이 사주 카페는 있는데 왜 신부 카페가 없냐. 네. 우리 신부 카페 하자. 신부 카페. 아니 요즘 사람들 마음 답답하면 사주 카페 가고 전보 커피 마시면서 전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 신부로 여러분들 신부로 귀신의 애비로 40년을 살면요 웬만한 무당보다 나아요. 귀신의 애비로 40년 정도 살면 웬만한 무당보다 낫다니까요. 네, 지금 70살 저기 뭐야 원로 신부님들 딱 여러분들 보면요 여러분 인생이 딱 보여요. 얼굴이 뭐냐면 얼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구리야. 얼이 들어왔다는. 그래서 우리 얼굴 안에 7천 개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얼굴 안에 딱 보면 남편이 바람 피고 있구나 이게 금방 나온다니까. 네. 웬만한 점쟁이 무당보다 낫다니까요. 저도 본당 신부하면서 무당들 세례를 많이 줬어요. 무당들이 천신 자기가 모시는 신기가 떨어지면요 천신을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뭐 북두 태우고 막 이거 신물도 많이 태워주고 세례도 주고 또 어떤 무당은 유방암이 걸렸는데 60한 7, 8쯤 됐는데 평생 이제 점을 봐준 거죠. 근데 이제 나한테 온 거예요.
이제 삶을 정리하고 하느님한테 귀의하고 싶다고. 살아온 얘기 다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 또 시모님 성가 소리 듣고 죽고 싶다고. 근데 쫓아가고 또 보니까 막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모님 성가 듣고 싶다. 그래서 내가 막 성가 불러주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내 품에 죽은 무당도 있다니까. 내 품에 죽은. 내가 웬만한 무당보다 낫지. 웬만한 무당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카페 차려놓고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들 면담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 본당 신부님 바쁘고 우리 은퇴하면 시간도 많은데. 그래서 우리 잘생긴 시모니 신부가 있어요. 오늘 오후에 만날 건데 시모니 신부 그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고 잘생기고 자격증이니까 시모니 신부는 커피 바리스타 하고 그리고 나보다 7살 많은 그 저 베네딕토 신부라는데 얼굴이 못생겼어요. 형은 그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방에서 나오지 말고 거기서 나오지 말고 음식하고 음식. 그다음에 뭐 담배만 피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우리 마티아 신부 너는 청소하고. 난 이제 이게 되니까 앉아서. 그 어떤 신부님하고 수녀님이 눈보라를 그냥 눈보라를 맞아갖고 산을 가는데 헤매다가 오두막집을 발견한 거야. 발견했는데 다행히 침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침낭이 있는 거야. 담요는 이제 바닥 옆에 있고 그래서 신부님이 수녀님 침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는 남자니까 수녀님은 침대에서 주무시고 나는 침낭에서 자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겨우 이제 그 어른 몸을 녹이고 신부님이 침낭에 이렇게 자꾸를 올리고 잘라 그러는데 수녀님이 신부님 저 너무 추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신부님 어떻게 해? 그 자꾸를 열고 다시 나가갖고 담요를 하나 이제 갔다가 이제 수녀님 덮어줬어. 수녀님 이제 따뜻할 거라고. 그래갖고 이제 다시 이제 들어와갖고 이제 침낭을 딱 이렇게 해갖고 좀 잠을 막 들어갈 때 수녀님이 신부님 저 정말 추워요 그러는 거야.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해? 남자인데. 그래갖고 저기 뭐야 이 저기 다시 이걸 열고 다시 담요를 하나 수녀님 덮. 수녀님 진짜 이제 따뜻할 거라고. 그래갖고 이제 겨우 잠을 들어 신부님 저 정말 추워요 그러는 거야. 신부님이 딱 일어나서 수녀님 사실은 여기 우리 둘밖에 없다. 아무도 우리 둘이 있는 거 모른다. 그러니까 수녀님 그 우리 부부처럼 오늘 밤을 좀 지내자. 그랬더니 수녀님 아우 좋아요 그랬어요. 수녀님이 아우 좋아요 그래서 아유 좋아요 그래서 그럼 부부처럼 하는데 내가 지금부터 말을 좀 하겠다. 수녀님 저 그 수녀님 말을 내가 빼겠다. 당신 자꾸 짜증나게 할 거야? 그 빌어먹을 담요 당신이 갖다 덮어. 나 잠 좀 자게 나도 좀. 여러분들 부부가 이게 다정하게 이렇게 살다가 늙으면 좋은데 서로 맨날 짜증이 나느니 뭐 지겹대느니 이런 소리 하면은요 늙어서 한 집에 살아도요 있으나 마나요. 있으나 마나야. 하루 종일 혼자 테레비. 이제 저녁에 며느리가 어머니 식사하세요 방문 땅땅 두들겼는데 또 이 시어머니 또 전기세 또 불은 깜깜하게 꺼내 째려보던 눈빛 그대로 테레비 파란 테레비 불빛에 밥 먹으라고 이렇게 째려보면요 며느리가 심장이 땅땅 떨어지는 거야. 사람은요 눈꼬리가 올라가지 이쁜 거야. 입꼬리가 올라가지 이쁜 거야. 그래서 젊은 사람이 웃을 때 시원한 게 눈꼬리가 올라가고 입꼬리가 올라가서 시원한 거야. 내가 이렇게 강의 이렇게 젊은 사람 눈에 확 띄어요. 눈꼬리 쫙 올라가고 입꼬리 올라가서. 또 나한테 강의 들어오면 그냥 와 신부님한테 온다고 연필로 막 그런데 할머니들은 아무리 그려도 이게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기력증에 빠져 살지 말고 무기력증에 빠져 살지 말고 해만 뜨면 집을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먹은 분들은요 무조건 해만 뜨면 집을 집에 있으면 절대 안 돼요. 해만 뜨면 집을 그리고 나이 뭐 70살 80살 넘어서 집을 나가주는 게 예의야. 예의. 집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가끔 1박 2일씩 사라져주는 것도 예의예. 사라져주는 것도.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로 사라져주는 게 예의라니까. 하루 종일 웃지도 않고 있으면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오늘 65세가 넘어갔고 나는 해 뜨자마자 나왔다 여기 나왔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내가 늘 말하지만 이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이라니까. 그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이거야. 내 나이가 60이 됐는데 아버지가 100살 되도록 안 죽고 계속 내 등에 붙어 살면은 60 먹은 자식은 힘들 것 같아 안 힘들 것 같아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계산상 안 맞는다는 계산상. 자식을 20년 키웠으면 20년만 얻어먹어야지. 근데 이제는 20년 키우고 40년, 50년, 60년 얻어먹는다니까요. 지금 50살 되신 분들은 110살까지 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지금 50살 된 분들 110살까지 살면은요, 60살서부터 자식 기대고 산다면은요, 몇 년 얻어먹는 거야? 50년 얻어먹는 50년. 지금 40살들은요, 120살까지 사는 거야. 그럼 60살서부터 자식 기대서 얻어먹고 산다면은요, 60년 얻어먹는 거야. 20년 기껏 키우고 난 다음에 60년 얻어먹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식하고 산다는 거는 자식이 늙어서 나를 책임진다는 건 상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은. 그리고 여기 80 넘으신 분들 가운데 자식이 전화 안 한다고 섭섭해하지 말아요. 자식이 전화 안 한다고. 당연히 잊어먹을 때도 돼요. 그 나이 되면은. 그 나이 되면 잊어먹을 때도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전화야 전화는. 응. 그리고 정 목소리 듣고 싶으면 본인이 하세요. 전화기 째려보고 있지 말고. 1번 누르면 큰아들, 2번 누르면 작은아들 나오는데 그걸 못하고 이놈의 새끼들이 손가락이 없어 발가락이 없어 왜 전화를 안 해. 자기가 하면 되지. 그래서 늙어서는 뭐를 버려야 되냐면 거지 근성을 버려야 돼요. 누가 나한테 해주겠지, 날 찾아와 주겠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아무래도 오늘 신부님 돌아갈 것 같다. 그래갖고 이제 부지런히 이제 수원 빈센트 평창에서 빈센트에 또 와갖고 이제 신부님 옆에 이제 한 저녁 7시 됐는데 와서 보니까 멀쩡하게 계신 거예요. 안 돌아가시고 한 시간을 지키고 있는데도 계속 그냥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신부님한테 얘기했죠. 신부님 이제 좀 돌아가셔라. 아니 내가 장어를 많이 사줘서 안 죽는 거냐. 신부님이 돌아가셔야지 신부님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할 거 아니냐. 이제 그냥 신부님 평생 사제로 60년 동안 살으셨으니까 하느님이 신부님 자리 잘 만들어놨을 거니까 돌아가셔라. 아 근데 뭐 3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던 분이 내가 그 말을 했는데 눈을 딱 뜨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 이분이 워낙 무서운 분이거든요. 아 눈을 뜨는데 깜짝 놀랐어요. 신부님 우리 어머니가 맨날 나 데려가게 해달라고 나 빨리 죽고 싶다고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93살에 혼수 상태가 돼갖고 이제 분당에 있는 재생병원에 입원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며느리가 성가대원을 했었는데 성가대원들이 위로를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해주면서 그 안젤라라는 자매가 그 며느리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아 이제 이번에는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이제 할머니 혼수 상태에 있는데 이번엔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만 자매님 괴롭히고. 그리고 위로라고 갔대요. 근데 이 할머니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안젤라 전연 만나지 말아라. 이게 첫 마디야. 이게 첫 마디. 여러분들 나이 죽음이 가까울수록 삶에 대한 애착은 더 강한 거예요. 죽음이 가까울수록 삶에 대한 애착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사진 찍읍시다, 영정 사진 찍읍시다. 자식들이 못 들이대요. 또 여러분들 그 수상한 그녀라는 거 봤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에 예쁠 때 영정 사진 찍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본인들도 영정 사진 안 찍어요. 찍으면 죽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죽기 싫어하는데 영정 사진 찍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언제 찍느냐 하면 막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엄마 영정사진 하나를 준비 못 해놓은 거야. 이걸 찍는 거야 이걸. 그래갖고 내가 조문을 가보잖아요. 그러면 머리 하얗고 다 이런 사진만 있어요. 안 그래도 슬픈데 이러고 있으면 더 슬프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죽었길래 저러게 하고 저러고 죽나. 여러분들 영정사진도요 제일 예뻤을 때 찍으세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말 안 하는 거야.
이 할머니도 그 집에서 사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해갖고 신부님 생태마을 방 하나 달래는 거야. 와서 살겠다는 거야. 나 아직도 건강하다 이거예요. 85살이 그것도 알몸으로 와서 나하고 산다는 거야. 알몸으로. 아니 내가 20살이 나하고 와서 산다고 그래도 살까 말까 고민을 지금 해야 될 판국인데 85이 아들한테 3억 다 주고 나한테 와서 알몸으로 살겠다고. 할머니 우리 생태마을은 피정집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드릴 방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그 방 많은 거 아는데 왜 방이요? 그 많은 방이 비느냐 이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죄송하다고 우리는 피정집이라 내년 지금 10월달까지 지금 실질적으로 거의 예약이 끝났어요. 할머니 드릴 방이 없어 죄송해요. 그러니까 아니 방송 보면 우리 노인들 마음을 가장 잘하는 분이 신부님인데 막상 통화해 보니까 보는 거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방송 보는 거하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마지막 전화기를 내려놓으면서 나한테 한 방을 먹이더라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전화 막상 해보니까 신부님이나 내 아들이나 다를 바 하나도 없다고 똑같다고 전화 끊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드디어 조카가 장가를 가서 딸을 낳았어요. 로사라는 이제 나는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조카 손녀가 있어. 조카 손녀가. 근데 그 집에 가보면 참 볼만해요.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여섯이서 둘러서갖고 얘가 이제 막 돌 며칠 전에 지났거든요. 얘는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도 여섯이서 둘러서갖고 그냥 쳐다보고 있다가 눈만 뜨면 뭐라 그러냐면 눈 떴다. 아, 눈 뜬 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여섯 명이 둘러앉아갖고 눈 떴다고 난리를 치고 거기다가 얘가 빵긋 웃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애가 재롱을 피는 게 아니에요.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부터 재롱을 피기 시작. 오르르 깍꿍. 이게 누가 이게 저기 뭐야? 누가 재롱 피는 거야? 내가 보기엔 지들이 재롱 피면서 얘가 재롱 핀다는 거야. 시간 가는지 모른다는 거야. 내가 보기엔 자기네들이 재롱 피고 얘는 그냥 껌뻑껌뻑 쳐다만 보는데. 이 애기를 그래서 애들은 한 살 때 평생 할 효도를 다 한다는 거예요. 한 살 때 여러분들 그때의 그 기쁨 평생 할. 애들은 두 살 때부터 효도 안 해요. 왜 효도 안 하는 줄 아세요? 한 살 때 이미 다 했어. 그런데 뭘 두 살 때부터 해. 혹시 지금 30살 뭐 된 자식들이 효도 안 한다고 섭섭한 그분들은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미 그 기쁨을 다 누린 거예요. 70살 먹은 아줌마가 70살 먹으면 아줌마예요 여러분들. 네. 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예. 유엔에서 이번에 유엔에서 나이 재정립이 나왔어요. 나이 재정립이 나왔는데 한 살서부터 17살을 미성년이라고 그래요. 미성년. 예. 미성년 17살을 18살서부터 65살을 청년이라고 그래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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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유엔에서 한 얘기예요. 유엔에서 65살까지는 청년이라고 그래요. 나는 65살 미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청년이 많아 지금. 여기에 청년이 엄청나게 많이 온 거예요. 아, 우리 교회에 청년이 없다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걱정을 합니다. 근데 저는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왜 걱정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성모에 활동해야 되는 분들이 아니라 청년에 활동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청년에. 만약에 내가 65이 돼서 애도 다 키웠고 결혼도 다 시켰고 나는 이제 늙었다. 65이 나는 늙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불행한 분이에요. 자,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뭐만 기다리고 있으면 돼?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65살이 언제 죽느냐면 100살쯤 죽을 거예요. 그럼 몇 년 동안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되냐면 35년 동안 매일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불행해요 안 불행해요? 65 난 이제 청년 이제 끝났네. 66서부터 79살까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중년이라고 그래요. 중년. 네. 네. 중년.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유엔이 한 얘기예요. 유엔이. 예. 66서부터 79살. 자, 나는 66에서 79살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게 다 중년들이야, 중년들. 아줌마들이 지금 79까지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66세부터 79살까지 지금 노인대학 다니는 분들은 다 자퇴하세요. 다 자퇴하시고 어디에 다시 들어? 성모에 가입해야 돼. 성모에. 80살서부터 99살을 노년이라 그래. 노년. 노년. 예. 그리고 100살서부터 노인이라 그래. 노인. 예. 100살서부터 노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여기 노인이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여기. 금 중에 제일 소중한 금이 황금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 있어요. 아, 오늘 정말로 갈비가 먹고 싶다. 내가 아들을 셋을 키워놨는데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 아들이 사줄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바보 중에 상바보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아들이 무당이야? 막 일하다가 엄마가 지금 갈비 먹고 싶어 하네? 오늘 가서 사드려야 되겠다. 이런 자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갈비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누가 사줘야 돼? 예. 내가 사줘야 돼.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내 돈으로. 예. 여러분들 추장 본 적 없죠? 추장을 처음 봤어요. 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러분들 추장님들은요. 옷 벗고 안 다녀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추장이 딱 들어오는데 추장이 먼저 안 들어와요. 경호원 두 명이 딱 이런 양복 정장한 경호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오는데 한눈에 추장인 줄 알겠더라고요. 모자를 탁 쓰고 여자 추장이야. 그것도 여자 추장이 딱 들어오는데 홀 왕이 들고 다니는 홀을 탁 들고 들어오는 거야. 내가 그 대사들이 다 왔다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그 추장이 딱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절로 일어나지더라고. 저절로. 밥도 밥도 고맙다 이쁘다 감사하다 이러면 향기가 나는데 사람은 어떨 것 같아? 사람은 사람. 내가 혼배를 한 200상, 300상 정도 해줬어요. 200상, 300상 정도 해줬는데 혼배를 할 때 내 느끼는 게 어쩜 그렇게 신부들이 하나같이 다 이뻐. 안 이쁜 신부가 없어요. 안 이쁜 신부가. 왜 이쁠까요? 남자가 데이트할 때 뭐라 그래? 보고 싶었어. 사랑해. 난 너 없으면 난 안 될 것 같아. 난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난 네가 원하는 건 다 해줄 수 있어. 말해봐. 원하는 거. 별을 따다 줄까? 달을 따다 줄까? 그럼 여자가 반짝반짝 웃어요? 안 웃어요? 반짝반짝. 그 상태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신부들을 보면 그렇게 예쁘고 잘생겨요. 근데 그렇게 예쁘고 잘생긴 신랑 신부를 혼배를 시켜줬는데 10년이 지나고 나면요. 그 이쁜 얼굴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막 기미도 끼고 막 주근깨도 얼굴에 보이고. 왜 그럴까요? 남편이 뭐라고 그럴 것 같아? 그때 내가 눈이 뼈서 너랑 결혼한 거다. 내가 그때 미쳤었다. 나가 죽어라. 우리 이혼하자. 이런 얘기 10년 들으면요. 아무리 예쁜 여자도요. 얼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예쁜 여자라도. 제가 이렇게 한 50, 60쯤 되신 분들이 그런 게 분명해요. 50, 60 되신 분들 중에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아. 뭐 이쁜 구석이 별로 없는데도 이상하게 이쁜 여자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이쁜 여자들이. 그런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일까요? 남편이 당신 어쩜 가문 갈수록 어쩜 더 이뻐져. 우리 섹시가 세상에서 난 제일 이뻐. 당신 사랑해. 고마워. 이런 얘기 20년 들으면은요.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아도요. 이상하게 이뻐져요. 그런데 쌍꺼풀도 분명하고 코도 오똑하고 입술도 도톰한데 50, 60 되신 분들 중에 무섭게 생긴 분들이 계세요. 이목구비가 뚜렷한데도 무섭게 생긴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럴까요? 서로 죽이자, 죽자, 뭐 살자, 응? 뭐 이렇게 말하고 20년 동안 싸운 사람은요. 아무리 예쁜 얼굴이라도 망가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쁘고 이쁘지 않는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 남편한테 아내한테도 그렇지만 자식한테도 뭐라 그래?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나가 되져라. 이런 썩을 놈. 그러면은 자식이 어떻게 될까요? 왼수가 되고요.
바깥에 나가 돌아다니게 되고요. 썩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엄마들 자식 뜻대로 안 된다고 속상할 때 말을 함부로 하죠. 어느 대학에 교수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교수보다는 평창에 가서 농사 짓고 살고 싶다. 그래서 주교님 명을 거역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철없었던 거였죠. 거역을 하고 내가 평창에 들어가서 이제 살기 시작했어요. 평창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는데 주교님이 반대한 거 아니에요. 평창에 가서 사는데 1년에 한 번 이제 주교님한테 신년 하례식 할 때 주교님이 물어봐요. 황신부 거기 살만해? 너무 행복해요. 제가 이제 첫해 매주 뛰어가고 된장, 간장, 고추장 판매하잖아요. 그럼 뭐 저기 뭐야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팔릴 거 아니에요. 황신부 그 저기 뭐야 농산물 많이 팔려? 너무 많이 팔려요. 황신부 거기 사람들은 많이 와? 첫 해는 개미새끼도 안 왔어요. 알아야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뭐라 너무 많이 와요. 저는 제가 생태마을에 살면서 한 번도 생태마을이 사는 게 힘들다, 지겹다, 나 빨리 본당 내보내줘라 그런 소리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방송에 나가서든 어디 강의 가서든 나는 평창에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 밤하늘에 별도 예쁘고 요즘은 또 이 물이 풍부해갖고 아침에 물 한 개가 피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가 막혀요. 네. 내가 좋다 아름답다는 얘기만 하니까 강의 듣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한번 가봐야지. 한번 가봐야지. 그러니까 첫 해는 1,000명 정도밖에 안 왔는데 작년에는 3만 명이 오르더니 올해는 4만 명까지 지금 왔어요. 4만 명.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말이 뭐를 불러일으켜? 복을 불러일으키는 거, 복을. 근데 우리 직원들한테도 올 연초에도 회의할 때 그랬어요. 올해 느낌이 너무 좋아. 대박 터질 것 같아. 너희들 열심히 준비해. 근데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회의할 때 니네들 이렇게 하면 망한다. 니네들 똑바로 해. 망할 것 같으니까 똑바로 해. 그럼 이 직원들은요. 집에 가서 직장 알아봐요. 곧 망할 직장에 마음이 가겠어요? 그런데 올해 대박 터질 것 같아. 마음이요. 벌써 놓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생태마을에 교수님인데 60에 시력을 잃기 시작해서 65세 완전히 시력을 잃으신 교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신부님 저도 오래간만에 새벽에 강물 소리 너무 듣기 좋은 강물 소리 들어서 3시간 동안 강물 소리에 흠뻑 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이 저기 뭐야 새가 우는데 너무 자기 오래간만에 행복했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 두 눈으로 온 세상을 다 보면서도 사는 게 주겨워 지겨워 죽겠어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 눈이 아깝다 이거예요. 눈이 아깝다. 눈알 하나 갈아 끼는데 얼마 들어? 1억 들어. 1억. 두 개 갈아 끼면 2억이야. 2억. 지금 난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 분들 지금 2억 지금 깔고 있는 거야. 지금 2억. 2억. 심장 하나 갈아 끼는데 5천. 간 갈아 끼는데 7천. 신장 갈아 끼는데 3천이야. 그럼 이거 3억 5천이야. 3억 5천. 여러분들 팔 하나 이거 의족으로 갈아 끼는데 400이에요. 양팔 800. 양다리 1600. 대충 따지면 여러분 한 5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여기 지금 걸어오신 분은요. 적어도 5억짜리로 지금 끌고 온 거예요. 5억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눈, 다리, 손가락, 발가락 다 붙어있는 식구 4명이 밥을 먹으면은요. 20억이 앉아서 먹는 거. 20억이 앉아서. 아니 20억이 앉아서 먹으면서 사는 게 지겹다. 이렇게 사는 게 죽는 게 낫다. 하느님이 주신 축복을 날리는 거예요. 날리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재산이 없으면 어때요? 출세 안 하면 어때요? 앉아서 뭐라 그러면서 먹어? 우리 20억 밥 먹자. 얼마나 행복해. 여러분들이 사는 게 괴로운 게 뭐냐 하면은 사는 게 괴로운 게 뭐냐 하면은 욕심이 너무 많아서래.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게 지겹고 불만만 나오는 거야. 사는 게 힘들면은 좋은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욕심이 많으면 사는 게 힘들어져요. 사는 게 힘들어서 욕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욕심이 많아서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욕심만 안 피면요 우리 인생 괴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사람들은 입만 열면 힘들다. 그런데 이게 누구끼리 제일 서로 죽이는 말을 많이 하느냐? 말을 복을 이제 서로 빌어줘야 되는데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누구끼리 제일 많이 아픈 말을 하느냐면 부부끼리 제일 많이 아픈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참 나도 남자지만은 여자 참 이해하기 힘든 존재예요. 여자 이상하고 요상하고 괴상하고 아주 복잡하고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스티븐스 호킹스 박사라고 있어요. 스티븐스 호킹스 박사. 이 사람이 나이가 70 하나인데 작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는 140억 년 전에 우주에서 벌어진 일도 다 아는데 자기는 아직도 여자의 95%를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래. 아니 그 유명한 사람도 95%를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나는 더 모르죠. 네. 여자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자한테 폭력을 쓰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한 20명 정도를 데리고 아니 200명 정도를 데리고 여름 캠프를 갔어요. 우리 때는 4박 5일 가고 그랬어요. 섬강이라는 데를 갔는데 애들이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세 번째 날 전부 이제 강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야. 근데 여선생 하나가 고개를 꼬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다 들어가는데 저 선생은 왜 저 물에 안 들어가느냐. 저 선생 프로그램에 참여시켜라. 빨리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다른 선생님들이 오더니 학사님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선생님 오늘 그날이라는 거 그날. 근데 내가 신학교 1학년이 그날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날이 뭔데? 아 학사님 오늘 저 선생님 그날이라 안 된다니 오늘 물에 들어가는 날이지 그날이 뭔데? 그랬더니 어떤 지혜로운 엄마 선생님이 나를 한 군데로 데려가더니 학사님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매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직이 뭔데요? 근데 그 엄마 선생님 정말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 엄마 선생님이 아 학사님 이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하는데 그때 피가 나오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처음 알은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내가 여자에 대해서 모르니까 여자한테 뭐를 하느냐 하면 폭력을 쓰는 거예요. 폭력을. 근데 이런 일들이 집안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요.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지 못해서 폭력을 쓰고 여자는 남자를 이해하지 못해서 폭력을 쓰고 그래서 서로 답답하다고 싸울 때 보면 크크크 치치치 크크크 이러고 싸워요.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생물학적 특징을 알아야 되고 남자에 대한 생물학적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옛날에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20살에 결혼해갖고 50살에 죽었어요. 남자 여자 20살에 결혼해갖고 애 한 열 낳다 보면요 애 낳다가 죽어요. 남자는 애 키우다 죽어요.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부라고 그러지만은 한 집에 살지도 않아. 안사람 바깥사람 그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안 죽어. 100살까지 남자 여자가 50살서부터 100살까지 서로 이해도 못하면서 한 집에서 50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찜질방을 잘 가요. 찜질방을 잘 가는데 아주 뜨거운 찜질방을 잘 가는데 얼굴이 알려졌잖아요. 그래갖고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수건을 뒤집어 쓰고 찜질방에 가서 앉아 있어요. 한쪽 끝에 조용히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줌마 셋이서 들어와서 수다를 떨기 시작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수다를 떨어요. 아줌마 세 명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한 아주머니는 자식 얘기해요. 자식 얘기. 그럼 옆에 아주머니가 자식 얘기하면은 그 자식 얘기를 같이 받아줘야 되는데 옆에 아주머니는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는 남편 바람핀 얘기해요. 또 옆에 아줌마는 남편 바람핀 얘기 하거나 말거나 자기는 아파트 산 얘기해요. 주제가 다른 세 가지 이야기를 각자 지치지도 않고 30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남자들은요. 남자들은 정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내가 여보 우리 애가 자꾸 속을 썩여 그럼 남자 신경질 부려요. 여보 나 지금 정치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정치 얘기 끝나면은 그 다음에 자식 얘기해. 남자는 한 번에 한 가지 주제만 얘기를 해요. 근데 여자는 동시에 세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하는 거야. 기분도 안 나빠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도 안 나빠하면서 나는 왜 그런가. 근데 요즘 공부를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자는 언어를 관장하는 뇌가 좌뇌에도 있고 우뇌에도 있대요. 그냥 머릿속에 말이 꽉 차 있는 거야. 말이 꽉 차 있으니까 말을 해야 돼. 그런데 말은 하긴 해야 되는데 또 들어야 되잖아. 근데 말을 하면서도 귀는 동시에 두 가지를 구분해서 들을 수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 아주머니는 자식 얘기 자기는 입으로 하면서 귀로는 남편 얘기도 듣고 아파트 얘기도 듣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자기 각자 얘기하면서 상대방 얘기도 다 듣는 게 여자예요. 남자는 언어를 관장하는 뇌가 좌뇌 뒤에만 있어. 좌뇌 뒤에. 그래갖고 남자들이 교통사고 나고 좌뇌를 다치잖아요. 그러면은요 언어 상실이 온대요. 근데 여자가 교통사고 나고 좌뇌를 다치잖아요. 좌뇌를 다쳐도 전혀 말하는데 지장이 없대요. 아직도 우뇌가 남아 있어서. 그리고 이런 이 부부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럼 남자는 또 흥분을 하면 그나마 자네 뒤에 언어를 관장하는 뇌기능이 없어져 버린대. 흥분하면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당신 뭐 시집 와갖고 나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준다 그랬는데 당신 나 얼마나 고생시켰어. 뭐 결혼기념일을 챙겨줘서 생일을 챙겨줘서 우리 친정엄마를 챙겨줘서 나 여행을 보내줘서 막 따지면은 남편들이 대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대꾸를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어이 그거 어이 어이 30분 동안 계속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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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자는 그냥 좌뇌 있는 거 쏟아내고 우뇌 있는 거 쏟아내고 막 30분 동안 그냥 있는 대로 공격을 하고 난 다음에 여자는 할 얘기 다 했어요. 그 남자가 그게 시끄러. 그리고 여자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은요 원도 한도 없어요. 부엌에 가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설거지 해요. 그럼 그때부터 남자들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왜 신경질이 나냐면 왜 내가 그때 그 적절한 대답을 왜 찾아내지 못했을까.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쇼파 던지고 신경질을 부리면은 아내가 부엌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내가 한마디 해요. 나와서 이 사람은 무슨 말만 하면 승질을 부린다고. 그러니까 말싸움으로 아내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남자는요 여자하고 말싸움 해갖고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천주교 신부 중에 수녀님하고 싸워갖고 이겼다는 신부를 본 적이 없어. 말싸움으로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말싸움으로. 하느님이 창조할 때 남자한테는 너는 하루에 만 마디만 해라. 만 마디만 해라.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만 마디만 하라고. 여자는 하루에 너는 2만 5천 마디 해라. 2만 5천 마디 해라. 그러니까 하느님이 만 마디만 하라고 창조한 남자는 출근해갖고 직장에 가면 만 마디 해요. 이 말 저 말 하면은 벌써 만 마디 끝나. 집에 들어오면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 아니 하느님이 만 마디만 하라고 그래서 만 마디만 하고 들어온 거야. 집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할 의무 끝냈어. 근데 우리 여기 있는 자매님들도 남편 출근하고 애들 학교 가도 혼자 있으면서도 만 마디 해요. 멸치 대가리 따면서 너는 어서 잡혀서 우리 집에 왔니? 꽁치 다듬으면서 너도 어서 잡혀서 왔니? 그리고 막 테레비 보면서도 테레비하고도 얘기해요. 그냥 테레비하고도 얘기해요. 막 테레비하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만 마디 해요. 만 마디 하고 저녁에 이제 몇 마디가 남았냐면 1만 5천 마디가 남은 거야. 이 1만 5천 마디를 누구하고 하고 싶으냐면 남편하고 하고 싶은 남편. 그래갖고 저녁 차려주고 남편한테 여보 여보 그 옆집 여자 말이야. 아 오늘 저녁에 같이 이 저녁 찬거리를 사러 시장에 나갔는데 아 그 여자는 김치찌개 거리를 돼지고기 한 근만 사면 되는데 다섯 근이나 사고 정신 나간 여자야. 그러니까 그냥 살림이 금우형 금우형이지. 아 이랬는데 남자는 이미 더 이상 말하기 귀찮은 거야. 그래서 남편이 한마디 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부엌에 와서 국이나 더 떠오라고. 그럼 여자 미치는 거예요. 아직도 만 오천 마디가 남아 있는데. 국도 오라고 그러면 미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말에 저도 동감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만 마디만 하게 창조된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강의를 하면 10만 마디를 해요. 10만 마디. 10만 마디라니까 사실은 난 사제관에 우리 생태마을에서 강의하고 사제관에 딱 밥 먹으러 저녁에 내려가잖아요. 한마디도 하기 싫어요. 한마디. 근데 우리 밥해주는 자매님이 밥하고 난 다음에 뭐 이런저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 개도 내가 다섯 마리 키우니까 개 얘기도 하고 뭐 어쩌면 대꾸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대꾸를 안 했어요. 대꾸를 안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신부님이 대꾸를 안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하루는 불러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남자는 하루에 만 마디만 하게 창조됐는데 내가 10만 마디를 한다. 그래서 나는 정말 대꾸하기가 싫다. 한마디도 하기 싫다. 그냥 밥만 먹고 싶다. 나한테 앞으로 말 시키지 말아라.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도 우리 자매님도 여자인지라 말을 하잖아요.
그럼 막 말을 하는데 내가 얘기했는데 말하니까 신경질을 나잖아. 내가 인상을 딱 쓰면은 자매님이 한마디예요. 신부님 대꾸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나 떠드는 거니까 그냥 밥만 먹으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합의가 된 거예요. 합의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떠들어. 그냥 떠들어. 난 대꾸 안 하는 거 이해하고 떠드는 거 이해되는 거 서로. 내가 보기에는 많은 부부들이 특히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이 막 목석같이 있으면 이런 말을 해. 나는 사는 게 제 하나도 재미가 없다. 그러죠? 남편이 목석 같으니까. 그런데 남편이 목석이 아니에요. 원래 창조되기를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만마디만 하게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일한 실수는 만마디밖에 할 줄 모르는 인간이랑 결혼한 게 유일한 실수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한 아주머니는 자식 얘기하고 한 아주머니는 남편 얘기하고 한 아주머니는 아파트 얘기하면서 손으로는 달걀을 까먹어 간다는 거예요. 아,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달걀. 여러분들 남편한테 이번 추석 때나 뭐 어느 때 한번 시켜보세요. 달걀 좀 까줘.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달걀만 까요. 그것만 쳐다보고. 그 말 시키면 남편이 뭐라 그래요? 지금 달걀 까잖아 지금. 남자는요 한 번에 한 가지밖에 할 줄 몰라요. 동시에 두 가지를 못해요. 근데 여자는 특성상 밥 올려놓고 찌개 올려놓고 다듬어야 되고 나물 다듬어야 되고 반찬 해야 되고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 전화가 오잖아요. 전화가 오면은 아빠가 전화를 받으면 테레비 소리가 크면은 아빠가 한마디 해요. 시끄러워. 테레비 소리 줄여. 그러죠? 또 애들 시끄러우면 아빠 통화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그 남자는 전화만 해요. 근데 엄마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테레비 소리 애들 떠드는 거 전혀 상관없어. 더욱이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막 통화하면서 테레비에 딱 어떤 여자가 나오면은 어 저 여자 이혼했다고 그러더니 나오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언어에 있어서 여자가 남자보다 뛰어납니다. 남자는 말주변이 없어. 말주변이 없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언어만 뛰어난 게 아니야. 여자가 시각도 뛰어나요. 시각도. 우리 눈에는 광수용체가 있어. 빛을 받아들이는 수용체 짝대기, 사각형 짝대기가 1억 3천만 개가 있어요. 이게 남자 여자가 다 있어요. 근데 요 1억 3천만 개는 하얀색, 빨간색, 까만색, 파란색만 구분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 광수용체 1억 3천 거 이것만 있어요. 남자들은 색깔 구분을 네 가지만 해요. 남자는 회색도 하얀색, 베이지색도 하얀색, 하얀색도 하얀색이야. 남자는 분홍색도 빨간색, 주황색도 빨간색, 빨간색도 빨간색이에요. 남자는 색깔 구분을 못 해요. 근데 여자들은 원추형 광수용체 700만 개가 더 있어요. 여자가. 그리고 이건 온갖 색깔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아직도 카키색이 무슨 색인지 몰라요. 카키색, 잿빛색, 쥐오리색, 뭐 별 색을 다 얘기해 여자들은. 그런 구분이 다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생겨 먹은 것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색깔. 그러니까 네 가지 색깔밖에 구분하지 못하는 남자와 온갖 색깔을 구분하는 여자하고 부부야. 그 부부가 옷 사러 나가면 싸울 것 같아 안 싸울 것 같아? 싸워요. 왜냐하면 남자는 다 그게 그거 같으니까 아무거나 딱 붙잡아. 여보 가자 그러면 아내가 답답해 보이잖아요. 여보 지금 당신 얼굴 색깔하고 그 옷 색깔하고 맞다고 생각해? 안 어울리잖아. 가만히 있어봐. 그래갖고 이거 들었다 놨다 저거 들었다 놨으면 남편이 신경질이 나는 거. 뭘 저렇게 까다롭게 고르느냐. 아무거나 그냥 입고 가지. 그러니까 남자들하고 여자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옷 사러 나갈 때는 같이 나갔는데 들어오는 시간은 달라요. 이미 남자는 벌써 들어와 있어. 신경질을 부리고. 그러니까 색깔 구분 때문에 그래. 색깔 구분. 그런데 남자들은 옛날에 사냥하던 버릇이 있어서 시각이 터널형 시각을 갖고 있어요. 멀리 사슴을 발견해야 돼. 곰도 발견해야 되고. 그래서 멀리 이렇게 쪼여서 보는 습관이 있어요. 남자들은. 멀리 있는 걸 잘 봐요. 남자들이. 그런데 요즘 남자들이 사냥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쪼여 보는 습관은 있는데 사냥을 안 하니까 요걸 남자들이 어디다 쓰냐면 잔치집에 가면은 이쁜 여자가 있으면 그걸 쪼여서 봐요. 금방 누구한테 들켜요? 마누라한테 들키는 거예요. 이쁜 여자 처음 보냐고. 어떻게 알았지? 왜 몰라 이렇게 쪼여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참 재미난 통계가 있어요. 부부가 같이 잔치집에 가면 남자는 3명 내지 4명밖에 모르는데 온 사람. 그 사람 왔었어? 이런데요. 난 뭐 기억이 없는데? 기억이 없지 당연히 이거 쪼이고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 근데 여자는 시각이 180도라 다 본대요, 다. 그 남자 넥타이를 뭐 메고 왔고 시계를 못 차고 왔는가까지 다 안다는 거예요, 여자. 그래서 보통 정신적인 바람을 피는 걸 보면은 남자는 3명 정도 피는데 여자 한 30명 정도 이미 피고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이 터널형 시각을 가진 남편한테 아내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여보, 냉장고에서 치즈 좀 꺼내와. 그러면 이 남자들이요, 딱 냉장고만 열면요, 답답한 거예요. 이놈의 치즈가 어디 있는 거야, 이게. 터널형으로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치즈. 못 찾아요. 그 좁은 그 냉장고 안에 있는 그걸 못 찾아요. 그래갖고, 아니, 치즈가 어디 있다고 그래? 나 못 찾겠는데. 그러면은 안에는 이게 180도 시각이기 때문에 뒷꼭지에도 시각이 있어요. 그래갖고 딱 냉장고 문을 열고 들여둬도 안 봐요. 들여둬도 안 보고 딱 손 넣고 딱 꺼내갖고 남편 코앞에 딱 들여대는 거예요. 이걸 못 찾느냐고. 그러면요 남자들은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내의 능력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혼 생활 한 20년쯤 한 부부들을 보면은요 아내가 부엌에서 소리만 지르면요 남편은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번 또 내가 뭘 잘못해갖고 저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냥 남자들이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네. 말주변 없지 눈치 없지. 그렇죠? 눈치가 없어요 남자들이. 참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느 정도로 눈치가 없느냐면은 아내가 지금 자기를 미워하는지 자기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언제 아느냐면 귀싸대기를 맞아야지 알아요. 귀싸대기를 알아. 네. 귀싸대기를 딱 맞아야지 아 이거 지금 우리 마누라가 심각하구나. 아니면 아내가 눈물을 뚝뚝 흘릴 때 그때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말주변 없지 눈치 없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40까지 50까지 살 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100년 살면서요 한 집에서 답답해서 못 살아요. 둘이 답답해서 못 살아요. 아니 말주변이 있나 눈치가 있나. 거기 더 미치는 건 뭐예요? 청각이 떨어져요 남자가. 청각이 떨어져요. 보통 개는 10만 사이클 정도 듣는다 그래요. 10만 사이클. 10만 사이클 듣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은 3만 사이클 정도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헤비메탈 음악을 좋아해요. 걔네들. 헤비메탈 음악 좋아하고 엄마는 짜장면을 시켜서 혼자 먹고 나는 뭐 찌꺼기만 먹었어. 뭐 이런 랩 음악 걔네들은 다 들려요. 다 들려 걔네들은. 여러분들은 잘 안 들리죠? 네. 네. 이 얘네들 3만. 엄마들은 2만 사이클 정도로 2만 사이클. 그러니까 젊은 부부가 같이 잠을 자갖고 건너방에서 애가 울잖아요. 그럼 누구 귀에만 들리느냐면 엄마 귀에만 들려요. 그래갖고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오늘 애하고 하루 종일 씨름을 해갖고 내가 힘들어서 못 일어나니까 당신이 일어나서 좀 나가봐. 이러면은 대부분의 남편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뭐가 들린다 그래. 예민하게 굴지 말고 잠이나 자. 그러면은 누가 일어나서 나가느냐면은 아내가 일어나서 나가는 거, 엄마가 일어나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하고 살면 살수록 더 답답한 거야. 말 주변이 있나 눈치가 있나 말귀를 알아듣나. 그러니까 이제 한 집에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한 집에서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야. 할아버지가 이제 저녁 국을 못 끓였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안방에서 할머니한테 여보 마누라 오늘 저녁 국 못 끓였어? 근데 부엌에서 딸그락 딸그락 소리는 들리는데 대답이 없는 거야. 이놈의 마누라가 날 또 무시하는구나. 이번엔 또 거실에 나와서 또 한번 물어봐요. 이놈 마누라 저녁 국 못 끓였냐니까 왜 대답이 없어? 아 근데 딸그락 딸그락 소리는 들리는데 또 대답이 없는 거야. 너무 화가 난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부엌에 가서 이놈의 할망구야. 저녁 못 끓였는지 내가 세 번이나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냐고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으냐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는 말이 내가 콩나물국이라고 세 번 얘기했잖아. 누구만 못 들은 거야? 할아버지. 제가 이렇게 강의를 가면은요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하고 듣는 할아버지들이 참 많아요. 이게 남자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만 사이클밖에 못 들어요. 만 사이클. 그래갖고 남자들은
음악을 빠른 음악 들으면 다 시끄럽다 그래. 다 시끄러. 시끄러우니까 끄라고. 그저 남자한테 음악이라고 그러는 건 꿍짝짝 꿍짝짝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이런 음악만 음악이에요 남자는. 그래서 30대 40대가 넘으면 트로트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남자들은. 빠른 음악을 못 안 들리니까. 한 2만 8천 저 사이클 정도가 보통 우리 음악에서 나오는 헤비마틱 음악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말귀 못 알아듣지 눈치 없지 말주변 없지. 자 어떤 요즘 어떤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같이 한 집에서 사는데 그런 거예요. 이제 냉장고가 고장이 났고 애프터 서비스를 불렀어. 애프터 서비스를 딱 불렀는데 애프터 서비스 하고 난 다음에 갔어. 근데 요즘은 참 대한민국이 애프터 서비스 끝나고 나면은 고객센터에서 전화하잖아요. 고객님 매우 만족하십니까? 보통 만족하십니까? 그거 저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할아버지가 전화를 받았네. 아 냉장고 고쳤는데 이제 애프터 서비스라고 전화를 했는데 애프터 서비스 센터에서 전화했다 그러니까 뭘 또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느냐? 그래갖고 뭐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런 거야. 여보 마누라 요즘 이상해. 냉장고 고쳤는데도 뭐 매운 만두 먹을래요? 보통 만두 먹을래? 그렇게 물어보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그러니까 6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할머니들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해요. 뭐 막 할아버지한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이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점점 나이 먹으면 할머니들은 거칠어지고 할아버지.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기억력까지 떨어지게 돼 있어. 동시에.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한 집에서 살면서 할아버지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할머니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여보 마누라 좀 부엌에 갖고 냉장고에서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좀 갖다 줘. 나 배가 고파. 그랬더니 할머니가 막 일어나면서 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신경질을. 이놈 마누라야 그냥 가면 어떻게 해? 가다가 까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냥 가냐고. 저거 가라고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할머니가 딱 째려보고 이놈의 영감탱이가 내가 그것도 모를까 봐 그걸 저거 가라고 그러냐고. 기다리라고 내가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갖다 줄 테니까. 할머니가 추측 가셨어요. 갔는데 한 몇 분 있다가 왔는데 할머니가 삶은 계란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고마워 마누라 삶은 계란 갖다 줘서. 자기가 뭐 시켰는지도 모르는 거야. 자 여러분들 남자하고 여자는 이렇게 달라요. 부부끼리 서로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렇게 뭐 감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느냐면 지금 종자가 다른 종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좀 편안해요. 저 사람이 날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더욱이 여성이라는 이 성은 제가 남성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여성은 참 신비한 존재. 여자는요 생리를 하고 난 다음에 1일부터 18일까지 점점 기분이 좋아진대요. 점점. 18일서부터 21일 사이까지는 기분이 최고래. 최고. 네. 최고인데 21일부터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해. 생리할 때 되면 완전히 그 어떤 그 여자가 아니야. 원래 생각했던 그 여자가 아니야.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짐승이 하나 나와갖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기분이 좋고 나쁘고 너무 분명해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고 나쁠 때는 또 한없이 나쁜 경우가 있어요. PMT라고 이게 그 여자는 그 생리 전 긴장감이 있대요. 이 현상이 있어갖고 여자의 감정을 남자들이 아 내 마누라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게 이 주기를 몰라서 그래요. 더욱이 여자가 한 18일에서 21일 사이는 기분이 얼마나 좋으냐면은 처녀 때도 이때 만약에 파티장에 가서 술을 먹는데 남자를 보면은요 모든 남자가 다 멋있게 보인대. 그래갖고 그냥 이때 그냥 술 먹고 호텔에 다음날 아침에 깨보면 어머머 내가 미쳤어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일이 이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렇게 부부들 보면 너무 예쁜 여자하고 이상하게 생긴 남자가 부부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18일에서 21일 사이에 만난 경우예요. 이 경우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도 같이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 번개 맞은 사랑, 운명 같은 사랑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결혼할 때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결혼하고도 계속 이주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답답한 거. 저 여자가 왜 저러나. 감 느닷없이 왜 신경질을 부리지? 또 느닷없이 너무너무 잘하고. 그 이런 주기, 본인들도 아마 그런 주기에 대한 인식이 있으실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것 같아.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복잡해도 몰라도 됐어요. 그냥 참고 살고 그냥 견디고 살고 성당에서 십자가 생각하고 참으라고 그러면은 그냥 참고 살고. 그리고 옛날에 제가 20년 전만 해도 뭐 신부님 남편이 때려요 뭐 남편이 바람 펴요 그러면 저도 그랬어요. 참고 살으라고. 왜 참고 살 웬만 좀만 참으면 죽으니까 그냥 죽으니까 참고 살라고 그랬어요. 그 옛날엔 더 했죠. 그 옛날에는 뭐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참고 살면 둘 중에 하나 아무나 빨리 죽으니까 그냥. 근데 요즘은요 한 40살 된 사람이 남편이 때려요, 바람 펴요, 빚만 만들어놔 이러면요 참고 살라고 얘기하기가 참 두려워요. 왜냐하면 참고 10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또 다른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남자라는 이 동물을, 짐승을, 종자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남편을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생겨먹은 게 어떻고 또 여기 있는 우리 형제님들은 여자가 생겨먹은 게 그러면 훨씬 좀 덜 싸울 거예요. 덜 크크크 치치치 카카카 된다니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내내 받아쓰기 0점이었어요. 기억나요? 1년 내내 0점이었어요. 글자가 뭔 줄 알고 학교를 들어가요. 맨 뛰어놀다가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여기다 수건 딱 달아주니까 이게 학교 가는 건가 보다 하고 학교 갔죠. 2학년 때 전 한글 뛰었어요. 근데 내가 5살에 한글을 뛴다 흥분됩니까 안 됩니까? 드디어 우리 집에 천재 태어났다. 저한테 데리고 옵니다. 신부님 우리 애가 천재인가 봐요. 왜요? 텔레비에 나오는 글자 모르는 글자가 없어요. 5살밖에 안 됐는데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죠. 그럼 내가 걔 머리에 손을 얹고 뭐라고 그러냐? 이제 네 인생은 쪽났다. 아니 어떤 신부 솔직히 얘기하더라고. 신부님 오는 거 안 좋다는 거예요. 왜 안 좋으냐니까 한 번 왔다 가면 3개월 동안 내 얘기만 하면 미친대요. 내 얘기만 하면은 자기는 싫대 그런 게. 그리고 그게 무슨 마약 효과지 나중에 똑같다는 거야. 그런 자기는 안 부른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공항에 나가보면은 대개 신부들이 얼굴이 굳어서 나와.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교우들이 원하니까. 교우들은 반짝반짝거리는데 신부 딱 굳어. 근데 3분만 지나면요 신부님 얼굴이 다 풀려요. 3분만 지나면. 그 나중에 와갖고 교우들이 그래. 신부님 그 차 타고 오면서 신부님 막 욕하고 왔는데 어떻게 3분 만에 저 신부 얼굴이 풀렸느냐고. 신기하다고. 비법이 있어요. 나는 딱 공항에 나올 때 교우들 안 봐요. 딱 그 신부님만 딱 봐요. 딱 보는 순간 그 신부님하고 딱 눈을 마주치고 3분 동안 그냥 무조건 3분 동안 3분 지나고 나면은 다 풀려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유정란 되고 싶으면은 무조건 웃으세요. 무조건. 제가 어떤 분이 와서 신부님 우리 아버지가 청각장애자예요. 근데 신부님 방송을 보고 웃어요 그러더라고. 아니 안 들리는데 어떻게 날 보고 웃느냐. 자기도 너무너무 신기하대. 아버지 저게 재밌어요. 그럼 막 재밌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그래서 나도 내가 평화방송 틀어놓고 소리를 줄였어. 그 내 방송을 봤어요. 청각장애자 마음을 느껴보려고. 그랬더니 보니까 한 시간 내내 나도 웃고 교우들은 이러면서 웃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그것만 봐도 좋은 거야. 그 웃음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 거예요. 2013년에 아침마당 8월 8일 날 출연을 하고 생태마을에 왔는데 직원들이 막 책상을 치고 날 보고 난리가 났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화가 완전히 폭주가 되고 뭐 실시간 검색어가 1인데 어떤 할머니 하나가 전화를 해갖고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출연한 신부님 이금희 아나운서하고 너무 잘 어울리니까 결혼시키라고. 사람 사랑하는 사람 밥새끼 차려주는 것도 힘든데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 밥새끼 차려주는 거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좋아요? 예. 뭐 자기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밥 새끼 차려내라. 뭐라 그러면서 차려줘요, 부엌에서. 삼식이. 이 뒷말은 내가 안 하겠어요. 방송에 나가갖고 밥 새끼 차려달란다고. 두 끼 차려달라면 뭐라 그래? 두식이 그냥. 예. 두식이 그냥 밥 새끼 차려달라고. 그런데 옥시토신이 계속 나오는 부부들이 있어요. 결혼하고부터 같이 여행도 다니고 포장마차도 가고 산책도 다니고 서로 그냥 위해주고 이런 부부들은 60이 되면은요 남편이 이런 생각이 든대요. 하, 나한테 시집 와줘갖고 애 놔주고 살림 살아주고 너무 고맙다. 만지기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옥시토신이 나온대요. 여자도 마찬가지래요. 여자도 아, 내가 이 험난한 세상에 저 남자 만나서 저 남자가 바람막이 다 대주고 내가 좀 행복하게 살았다. 보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이 두 부부는 60이 넘어도요 서로 만지기만 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옥시토신이 나오는 부부들은요. 여보, 남편이 그런데요. 여보, 나 내일 산에 갈 거거든. 아침 점심은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당신 애들도 없는데 걱정하지 말고 당신 푹 쉬었다가 나 저녁만 해줘. 이러면요 이때부터는 남편을 부르는 용어가 달라져요. 님자를 붙여줘요. 우리 집 일식님은 한 끼밖에 안 드신다고.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남편이 밥을 한 끼도 안 먹는다 집에서. 이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 63주년이 됐어요. 60년 때 어머니가 이러셨어요. 나 60년 동안 밥 해먹는 건 지겹다고. 그랬더니 아버지, 내가 직접 들었어요.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60년 동안 밥하는 거 했었지. 이제부터 내가 해서 먹을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해서 드세요. 집에서 한 끼도 부인한테 상차리라고 안 하면은 이때부터는 대통령 아들 대접해주는 거예요. 영식님을 대통령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우리 집 영식님은 한 끼밖에 안 드시, 한 끼도 안 드신다고. 그런데 이 남편이 밥 새끼 차려달라는 것도 모자라서 간식을 내놓으라고 그러네. 그럼 뭐라 그래? 간나이. 간식 차려내란다고. 그런데 간식을 종종 차려내라고 그러네. 그럼 뭐라 그래? 종간나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신랑감 1위는 송혜 선생님이라고 그래. 송혜 선생님. 송혜 선생님은 전국 노래자랑하러 다니느냐고 생전 집에서 밥을 안 먹는데. 여러분들 웃는 게 얼마나 좋으냐면요, 이 웃는 여자들을 보면은요 이뻐요. 웃는 여자들을 보면 예뻐. 왜 이쁜 줄 아세요? 막 웃으면 장운동이 막 돼. 장운동이 되면 막 소화도 잘 되고 피부가 예뻐. 그럼 피부가 예쁘면 사람들이 아 예쁘다 그러면 또 웃으면 막 웃어. 그럼 또 장운동이 또 돼. 아 장운동이 되면 또 아 40이 되는데 얼굴이 예쁘다 그러면 또 막 웃어. 그럼 또 장운동이 돼. 계속 그 사람 이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쁜 여자는 이쁠 수밖에 없어요. 왜? 웃어서. 웃어서. 그런데 안 웃는 여자는요. 딱 안 웃어. 그럼 사람들이 말도 안 걸어. 맨날 인상 써. 그러니까 장운동이 안 돼.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소화가 안 되니까 또 인상을 써. 그러니까 주위에서 인상 쓰니까 피해. 그러니까 피하니까 저게 날토 피해야지. 그리고 또 인상을 써. 그래서 장운동이 또 안 돼. 장운동이 안 되니까 또 인상을 쓰고 그러니까 계속 인상을 쓰는 거야. 그럼 50살쯤 되면 안 웃은 사람은요 얼굴에 굵은 주름만 있는 거야. 굵은 주름만. 그래갖고 그냥 얼굴을 보면은요 이마에 막 칼자국 쫙 나 있고 막 이런 데 칼자국 나 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안 웃는 사람은요 결국은 웃는 사람이 나타나면 주위에 1m 사람들이 확 모여요. 근데 안 웃는 사람이 딱 나타나면 갑자기 5m 뒤로 사람이 다 물러나요. 그 사람 주위로. 그러니까 나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럼 웃으면 돼요. 여러분들, 사람은 520개의 근육이 있는데 마라톤을 할 땐 15개가 움직이는데 웃을 땐 230개가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웃을 때요, 웃는 여자들, 웃는 남자들은 목 디스크도 안 걸려요. 왜 안 걸리는 줄 아세요? 웃으면서 계속 이러는데 목 디스크가 걸리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목 디스크 그냥 이러고 인상 쓰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목 디스크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은퇴했는데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그럼 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사제관에 가만히 앉아 있을 거야. 돈 없는데 어떻게 그냥 사제관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그런데 문제는
20년 후에 돈을 쓰려고 지금 신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재미난 일이 너무 많은데, 의미 있는 일이 너무 많은데, 그 20년 후에 쓰려고, 그거를 나중에 쓰려고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면은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다는 거예요. 지금 먹고 마시고 쓰고 놀고 나눠줄 거 다 나눠주고 막 쓰다가 70살 돼갖고 은퇴했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딱 비행기 타갖고 버스를 딱 타면 가이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리면 여기 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딱 버스에서 내리면 벨보이들이 짐을 여행용 가방을 호텔 방까지 했을 때 팁을 1달러를 주시는 게 예의라고. 또 호텔에서 나올 때 그 침실 정수하고 정리하고 침대 정리하는 사람들에서 1달러 그거 주는 게 예의라고. 그럼 이때부터 머리가 복잡하기 시작을 해요. 이때부터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딱 버스에서 내렸는데 가이드 말대로 막 애들이 막 와갖고 막 가방을 막 들어. 그러면은 이 60대 할머니가 한마디 해요. 이거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간다고. 내가 그런 게, 그렇게 주는 게 아까우면은 그런 분들은 그냥 가지 말고 집에 가만히 있어. 돌아다니는 어딜 돌아다녀. 쓸 때는 멋있게 쓰고 안 쓸 땐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부모한테 자식이 전부였어요. 왜 옛날에는 부모한테 자식이 전부였느냐면 20살에 결혼해갖고 내가 40살이 되면은 자식이 20살이 돼요. 그러면은 되게 50살까지 밖에 못 살았어요. 그럼 자식이 몇 년 효도하면 되냐면 10년만 효도하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죽어줘 주니까. 그러니까 옛날엔 자식이 부모한테 애절해서 안 애절했어요? 애절했어요. 그리고 20살 먹은 아들이 왜 50살 먹은 부모한테 죽지 말라고 왜 그렇게 손가락 깨물어서 입에 단지 해주고 허벅지 살 잘라갖고 울며 불며 죽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20살 된 이 아들은 동생이 17살, 14살, 11살, 8살, 5살, 2살 동생이 줄줄이 있는 거야. 근데 엄마 아빠가 지금 죽으면 이거 누가 키워야 돼? 자기가 키워야 되니까 죽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미국 컬럼비아 대학 4년 장학생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난 거죠. 나도 한번 만나봤는데 애가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애가 이제 아버지 생일날 카드를 보낸 거예요. 한글을 배워서 삐뚤삐뚤한 글씨를 써갖고 편지를 보냈는데 딱 세 줄 보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뭐라고 썼느냐면은 네 아들 윤진이가 이렇게 해서 보냈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는 거지, 말이 안 통하는 거지. 제가 젊었을 때 몸에 테스토스테론이 흘러 넘쳤어요. 진짜 남자다웠어요. 그래갖고 내가 눈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안 흘렸어요. 얼마나 눈물을 안 흘렸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성당에 안 다니셨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됐잖아요. 반대한다고 어머니가 막 약 먹고 자살하고 막 정말로 아버지가 그 막 죽어가는 어머니를 막 끌어안고 저를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면 울면서 제발 신학교 안 간다는 소리 좀 해라. 내가 그랬는데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린 놈이 내가. 물론 우리 어머니 아직도 안 돌아가셨어요. 아직도 안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런데 내가 나이가 46인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내 몸에서 이제 테스토스테론은 안 나오고 남성 호르몬은 안 나오고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모양인 것 같아요. 지난 2월 달에 우리 김연아 선수가 동계올림픽 금메달 땄잖아요. 따갖고 그냥 동해, 더욱이 또 우리 세례받았잖아. 내 딸이 그냥 금메달 따갖고 그냥 동해물과 올라가는데 그냥 그 묵주반지가 딱 보이는데 눈물 한 방울 딱 떨어지는데, 아니 김연아 선수 눈물 한 방울 떨어지는데 왜 내 눈에서 눈물 열 방울이 떨어져? 자동이야 자동. 요즘은 그냥 텔레비전에서 슬픈 것만 봐도 어떻게 돼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내가 이제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내 몸에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 나와갖고 자꾸 감성적으로 되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반대로 여자들은 몸에서 이제 에스트로겐은 안 나오고 테스토스테론이 나와요. 남성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갖고 50 넘은 여자들을 보면요, 여자 같은 여자는 하나도 없어요. 깡패 같은 여자들만 그냥 천재 있어요. 깡패 같은 여자. 그냥 몸에서 근데 에스트로겐이 빠져나가면은요,
여성 호르몬이 빠져나가면은요 기억력도 같이 빠져나간대. 기억력도. 그래갖고 그냥 장을 보러 나가야 되는데 그냥 지갑을 어디다 놔뒀는지 알 길이 없는 거야. 온 집안을 다 뒤져도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열받는다고 냉장고문 딱 열어보니까 김치통 위에다 지갑 딱 올려놔. 아이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심지어는 어떤 분은 막 1층에서 2층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중간에 무슨 일을 하러 올라가는지 까먹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 많죠? 더 심각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 1층하고 2층 중간에 서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 2층에서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을까? 1층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었을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심지어는 저는 어떤 분까지 봤느냐면은 핸드폰을 하면서 아 지금 내가 핸드폰을 찾는데 내 핸드폰 어디 있지?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늙어가는 거죠. 이제 82살 먹은 스텔라 할머니가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졌는데 자기는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왜? 아유 신부님은 늙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힘도 없고 그래서 난 못한다고. 할머니 배만 타면 배가 떠내려가는 거지 할머니 노짓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가자.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 손을 잡고 저 래프팅장에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한 100분 정도 계셨는데 이게 머리 하얀 할아버지 머리 하얀 할머니들을 노란 하이바 씌워놓고 노란 조끼 입혀놓으니까 늙었는지 젊었는지 구분도 안 돼.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러고 딱 배를 타고 내려가 보니 얼마나 좋아요. 배가 두둥실 떠내려가는 것처럼 마음도 어때요? 나이 먹었다고 여러분들 감정이요? 늙었다고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늙으면 늙을수록 더 감정이 더 정말로 애틋합니다. 그 할머니들 보니까 막 소양강 처녀 부르고 뭐 두만강 부르고 할아버지 배에 물 견지고 난리도 아니야. 이제 2시간이 지났어요. 래프팅이 끝나고 할머니가 패들이라고 그래. 패들. 패들을 이렇게 쥐고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져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할머니 어땠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죽어도 좋아. 그래. 죽어도 좋아. 이 고객은 기절을 한 거예요. 이 할머니가 애들을 8을 낳는데 본당에 돌아가갖고 그랬대요. 니네들 다 모여봐라. 다 불렀대요. 죽전 분당 여기 사는 교우들 다 저 아들 딸들을 다 불렀대요. 니네들 내가 80평생 살 동안 나하고 2박 3일 놀러갖고 모닥불 피고 나하고 내 손 잡고 춤춰준 적 있냐? 없지. 니네들 내가 늙었다고 나 래프팅 시켜준 적 있냐? 없지. 근데 우리 신부님이 아니 제가 지금은 40대지만 그때는 30대였거든. 30대 중반. 우리 신부님이 그걸 다 해줬다. 나는 우리 신부님 너무너무 행복하다. 신부님 때문에. 근데 이 신부님이 성당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 돈이 없으니까 니네들 나한테 못 해준 거 돈 갖고 와라. 그래서 할머니가 신문지에 돈을 이마만큼 싸갖고 왔어요. 이거 뭐냐 그러니까 신부님 이거 내가 신축금으로 자식들한테 걷어온 거래. 그러니까 이 고객이 기절하니까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앵벌이를 알아서 해갖고 제가 한번 어느 성당에 환경 강의를 간 적이 있어요. 환경 강의를 갔는데 고해성사를 미사 전에 이제 주로 들어갔는데 아 고해성사 앞에 그 고해소 앞에 양심성찰 그 항목을 쭉 적어놨는데 거의 100가지를 적어놨더라고. 뭐 주일미사 빠진 거 뭐 교무금 떼어먹은 거 뭐 술집에 간 거 막 100가지 써놨어요. 보니까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야 저거 보고 있는 사람들 정말 우울하겠구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니나 달라 한 형제가 딱 들어오더니 숨을 팍 쉬더니 신부님 내가 3년 만에 성당에 왔는데 저거 앞에 보니까 안 걸리는 게 없다. 그 중에 특별히 6번, 27번, 65번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놈은 100가지 중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6번이 무슨 죄인지. 그래서 내가 보석으로 2번, 6번, 8번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은 이게 미사 참례를 해도 막 기쁘거나 아 내가 좀 하느님한테 경배를 드렸다. 내가 오늘 정말 알렐루야 아멘을 했다. 이런 기분이 안 들어요. 미사를 해도 막 그렇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성가 소리 들으면 더 미쳐요. 내가 이 성가 이렇게 피정지도 나가서 부르다가 몇 번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주여 임하소서 부르다가 죽을 뻔한 적 많아요. 어떻게 불러? 주여 임하소서
마 언제 숨 쉬어야 돼 이거. 이러니 죽는 거지. 이러니까 죽는 거지. 여러분들 개신교 이거 4분의 3박자로 불러요. 개신교. 주여 임하소서 내 마음에 암흑에 헤매는 한 마리 양을 태양과 같으신 사랑에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부르냐면 청승을 떨면서 불러. 청승 태양과 같으신 태양이 무슨 놈의 태양이 그런 태양이 있어요. 성가함을 하면 힘들어 힘들어. 막 기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난 대림절에 제일 부르기 싫은 노래가 구세주 빨리 오사야. 그 노래 미칩니다. 그게 빨리 오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지? 횟집도 일본에 갖고 내가 회 정식 시켰는데 회가 딱 두 점 나왔어요. 이게 맛백인가 보다 그러고 홀딱 먹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회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니까 그게 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횟집에 가면 뭐부터 나와요? 씻기 다시 나오죠? 개불, 멍게, 해삼, 전복, 낙지, 꽁치 소금에 군 거, 미역국, 조개탕, 별게 다 나와요. 그리고 그냥 또 회가 나오면 그냥 한 50점 나와요. 배는 꽉 찼는데 50점이 또 나와요. 어떻게 해? 먹는 방법이 있어요. 상추에다가 회를 올려요. 그 다음에 마늘하고 고추하고 된장을 찍어갖고 상추를 동그랗게 말아요. 그 다음에 목구멍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보면 계속 목구멍까지 찼어. 그래도 분이 안 풀려. 어떻게 어떻게 하느냐면 매운탕 또 시켜 밥 한 그릇 또 해갖고 그냥 내가 그냥 성령 기도에 갈 때마다 그냥 그것도 70, 80 그냥 아니 70, 80 썼으면요 골 아파요 당연히요. 아 무릎 아프고 허리 아파요 당연히. 아 그걸 그냥 와갖고 하느님이 그냥 신부님이 그냥 허리 아프니까 그냥 안수 좀 해달라고 그러면 그 나요 80년 동안 쓴 거를. 그럼 난 또 착하니까 해주긴 해줘요. 할머니 머리에 손을 얹고 아니 뭐 치유의 은사는 없으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느님 이 할머니 골이 아프댑니다. 그런데 눌러줘요. 그런데 저는 치유의 은사가 없는 게 확실해요. 우리 오홍진 신부님은 정말로 이 안수의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 막 이쪽 쓰러진다 이쪽 100명 막 쓰러지고 막 이쪽 쓰러진다 2층 젊었을 땐 2층 쓰러진다 2층 막 쓰러지고 그랬대요 정말로. 근데 나는 그렇게 20년 동안 안수 기도를 했는데 쓰러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이 정말이에요 정말 쓰러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안수 기도를 하면 누르면 내가 느껴요. 내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가는 게 느껴요. 누르고 있으면 뭐가 나와야지 눌러줄 거 아니에요. 뭐가 나와야지. 그래서 내가 3년 전부터 안수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누르고 있는 나도 한심하고 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머리 디미는 교우들도 불쌍하고 그러니까 서로 편안하자 이거예요. 아 좋아 내가 지금 오늘부터 하느님하고 살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빨리 나가서 택시를 잡아야 돼.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막 택시가 금방 올 거야. 하느님이 보내줄 거야. 그래갖고 그냥 막 나가고 딱 하네. 하느님 딱 택시를 보내줘서 역시 하느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 이런 분은요 신자가 아니라 환자야 환자. 이런 분들은 신자가 아니라 환자야 환자. 하느님은 특별한 일에 내 삶에 관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상 안에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어떤 정말 기가 막히게 열심한 하느님의 섭리를 매일매일 믿는 사람이 이제 동네 홍수가 났어. 그래갖고 이제 911에서 방송을 한 거예요. 이제 아 빨리 저 피신하십시오. 지금 위험하니까 빨리 피신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러는 거야. 나는 하느님이 와서 구해줄 거다. 홍수가 와도 노아, 이 노아가 그 홍수가 났을 때 하느님이 구해줬듯이 나는 구해줄 것이다. 아 근데 이제 다 피했는데 이 사람은 안 피한 거야. 그래갖고 보트가 왔어. 보트가 와갖고 아 빨리 타시라고. 그랬더니 나는 하느님이 구해줄 건데 이 보트에 이 많은 질문 어떻게 신을 하느님이 완벽하게 구해줄 테니까 니네들 가라. 그럼 얼마나 뻗팅겼는지 그 보트가 못 구했어요. 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물이 차갖고 지붕까지 했네. 지붕에 올라가고 헬기가 왔어. 헬기가 아 빨리 타라고 이거 안 타면 이거 죽는다고. 걱정하지 마. 하느님이 와서 구해줄 테니까 당신 가라고. 마지막 이 사람 죽었어요. 죽어갖고 하느님한테 따졌어요.
하느님 왜 나를 안 구해주러 왔느냐. 노아야 내가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했는데도. 그랬더니 하느님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무슨 소리냐. 나는 너한테 세 번 보냈다. 한 번은 방송으로 보내고 한 번은 배로 보고 한 번 헬리콥터까지 보냈다. 하느님을 만나는 일은요 어떤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 안에서 내가 즐거우면 되고 내가 행복하면 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로 오늘 하루 정말 감사하고 즐겁게 사는 그게 기적인 거예요. 유치원에 아이를 보냈어요. 여기 뭐 유치원 보낼 분들은 별로 안 보이긴 하지만 아이 그래갖고 이놈이 올챙이송을 배웠어. 그 유치원에서 아, 옆집에 놀러를 갔더니 아 얘가 올챙이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있고 막 그리고 춤을 추면서 엄마 앞에서 엉덩이를 실룩실룩 그리고 막 재롱을 펴. 이뻐요 안 이뻐요? 야 이거 유치원에서 가르쳐줬냐? 예 유치원에서 가르쳐줬고 내가 엄마 아빠한테 지금 쳐드리는 거예요. 집에 와갖고 똑같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한테 너 올챙이송 한번 해봐라. 나 싫어 엄마 하기 싫어. 밥이나 줘. 아니 죽으라고 돈 벌어갖고 유치원 보내갖고 아 옆집에는 춤추는데 나한테 재롱 좀 떨으라고 그랬는데 춤 안 추고 입이나 이렇게 내놓고 밥이나 달라고 과자나 사달라고 그러면 걔 이쁠 것 같아 안 이쁠 것 같아요? 하느님이 개신교 성도들이 이쁠 것 같아 천주교 교우들이 이쁠 것 같아? 하느님 입장에서 누가 이쁠 것 같아요? 나는 개신교 성도들이 훨씬 이쁠 거라고 생각해요. 뭐 우리가 하는 게 뭐 있어? 헌금을 많이 해 춤을 춰. 응? 천 원 내면서 시키는 건 왜 이렇게 많은지 하느님 이거 해놔라. 내가 한번 얘기했지만 내가 이 성가 그렇게 따라 부르다가 죽을 뻔한 적 여러 번 있어요. 언제 숨 쉬어야 되는지 몰라갖고. 대표적인 성가 156번 주여 임하소서. 151번 예. 이거 한번 보면요. 야 이거 이 노래 난 이거 부르다가 몇 번 죽을 뻔한 적 있어요. 정말로. 어떻게 부르느냐? 주여 꺾긴 또 왜 꺾어? 임하소서 내 마음. 그 다음에는 뭐가 아이고 아이고 이런 분위기예요. 네. 개신교 이거 정말로 빨리 불러요. 어떻게 부르냐면 주여 임하소서 내 마음에 암흑에 헤매는 한 마리 양을 태양과 같으신 사랑의 빛으로 오소서 오 주여 찾아오. 얼마나 좋아요. 힘들지도 않고 쉽죠? 근데 우리 이거 어떻게 불러? 이 청승을 떨면서 불러요. 태양과 같으신 태양이 그런 태양이 어디 있어요? 개신교는 성가라고 안 그럽니다. 찬송가라고 그래. 찬송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성가대도 뭐라 그래? 찬양대라고 그래. 찬양대. 우린 성가야. 우린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들이 주로 하이든, 베토벤, 슈베르트 이런 사람들하고 놀아요. 300년 전에 죽은 사람들 것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27번 이 세상 덧없이 이게 하이든 곡이고요. 이게 꾸밈음이 굉장히 많은 노래예요. 굉장히 어려운 노래예요. 풀잎 끝에 맺혀진 이슬방울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 덧없이 지나네.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불러? 풀잎 끝에 맺혀진. 그러니까 이게 힘들으니까 성가를 안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놀아도 하이든 고전파하고만 놀아요. 고전파. 네. 32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이것도 하이든 곡이에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산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되리. 사랑의 주 예수 홀로 모시고 영원히 여기서 살고 지고. 사랑의 주 예수 홀로 모시고 영원히 여기서 살고. 이런 기분으로 해야 되는 노래거든요. 근데 우리 어떻게 불러 이거? 언제나 주님과 함. 이렇게 부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게 홀로 모시고 영원히 안 불러요. 힘들어요. 천천히 하니까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도 현대인의 심성에 맞는 곡을 불러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1700년도에 태어난 분들, 이게 하이든이 베토벤, 모차르트와 더불어 3대 고전파야, 고전파. 이 노래를 아직도 부르고 있단 말이야.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듣기는 좋지만 부르기가 굉장히 어렵고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해석할 능력 있어요, 없어요? 무슨 하이든이 누군지도 모르고 몇 년도에 죽어갖고 몇 년도에 태어난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 내가 제일 부르기 싫은 노래 구세주 빨리 오세요. 이 노래 정말로 구세주 빨리 오사 어두. 왜 이렇게 길어? 이거 2절까지 막 승질나잖아요. 태장성가 2절까지 3절까지 하고. 이게 빨리 오래는 곡인지 빨리 올지 말래는 곡인지 헷갈릴 때도 많아. 이 노래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구세주 빨리 오사 어두움을 없이 하며 동정 마리아에서 탄생하옵소서. 이렇게 신나게 불러야지 빨리 올 거 아니야. 이 오래는 건지 말래는 건지 뭐 원조들이 여섯 박자 다 해주고 범죄한 후. 아 정말로 그래도 성당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신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너무너무 사람을 미워해. 아, 미워 죽겠어. 그러면은 미워 죽겠으면은 내가 미운 사람이 괴로울 것 같아. 미워하는 내가 괴로울 것 같아. 그게 문제예요. 내가 막 저놈 미워 죽겠으면 저놈 미워갖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저놈이 안 죽고 누가 죽어? 내가 죽어. 내가. 그러니까 미움은 누가 해결해야 돼? 내가 해결해. 내가 해결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왜 미움이 생겨요? 남편 일도 안 하고 노름하고 막 술 먹고 그냥 맨날 두들겨 패고 그럼 마음 안에 미움이 생겨 안 생겨요? 생겨요. 자식 해래는 공부는 안 하고 컴퓨터 게임만 하고 그냥 아침에 나올 때면 막 돼지꼬리 말려서 머리 말려갖고 나오고 10시에 11시에 일어나면 미워요 안 미워요? 부모 해준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어렸을 때 그냥 고생만 시키더니 그냥 늙어갖고 용돈 내내라 병원비 내내라 죽지도 않으면서 계속 그러면 미워요 안 미워요? 솔직히 미워요. 사람이요 이 세상 살면서 미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살아가면 미워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이유로든. 그런데 문제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지만은 결국은 미워하면 누구 손해냐면 내 손해니까. 그러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 건 내 손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워하면은요 우리가 마음에 막 미움이 있어, 분노가 있어.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 혈관 벽이 얇아진대요. 혈관 벽이 얇아, 이거는 정신적인 고통만 오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도 같이 오는 거야. 혈관 벽이 얇아지고 그 다음에 당뇨병, 심장병, 뭐 뇌출혈 이런 게 생긴다는 거. 미움이 꽉 차 있고 분노가 꽉 차 있는 사람이. 그럼 미움이 많으면 NK세포라고 암을 죽이는 세포가 없어진대요. 그래갖고 참고 사는 사람들, 막 미움 속에서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암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신부님은 왜 걸렸어? 난 술 먹어서 걸려. 술 먹어서. 미운 사람이 막 신경이 쓰여. 그 사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 미운 사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면 인생을 잘못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는데, 막 운전을 하고 하는데 딱 차를 열었는데 모기가 한 마리 딱 들어왔어요. 차 안에서. 운전을 읍내를 운전하고 하는데 모기가 계속 날아다니는 거예요. 신경이 무지하게 쓰이더라고요. 근데 이놈이 싹 날아가더니 갑자기 바지 아래쪽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다리 쪽으로. 다리 쪽으로 막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싹 엥 하더니 조용해졌어요. 이제 물길보 직전인 거야. 아 이걸 잡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바로 보이니까
여기 어디 있나 이렇게 막 이렇게 찾는데 갑자기 앞에서 빵 소리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그 모기 찾는다고 중앙선을 넘어서서 25톤 트럭한테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 트럭이 꽝 한 거예요. 내가 정신 차리고 정말 심장이 쓰러요. 내가 모기 한 마리 잡으려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죽은 모기 한 마리 잡으려다가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살면서 미운 사람 있어요. 신경이 거슬리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잡으려고 그러다가 여러분 인생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게 중요해? 내 인생 운전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신부님, 난 노인정 가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왜 노인이 노인정 가기 싫으냐? 그때는 이 할아버지가 저한테 명언을 했어요. 무슨 명언을 했냐면 형들이 심부름을 시켜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73세 형들이 심부름을 시키냐 그랬더니 아 신부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가 딱 나타나면은 술 받아와라 라면 끓여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정 가기 싫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벌써 5년 전 얘기예요. 수원에 있는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노인정 가세요. 그때 아버님이 73이셨어요 아버님 노인정 가세요 안 가세요 그랬더니 안 간다고 화를 내시더라고. 아니 왜 노인정 집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 살고 자식들은 한 1km 반경에 떨어져서 살거든요. 아, 왜 안 가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형들이 청소시켜서 가기 싫다. 어제 오늘 많이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이게 웃는 게 이 할머니들한테 문제인데 웃으면 자꾸 수명이 연장된다는데 어떻게 어린아이는요 하루에 300번 어저께 할머니들이 깔깔 웃은 것처럼 웃는데요. 근데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하루에 10번, 15번을 안 웃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할머니도 어제 오늘 어린아이같이 깔깔깔깔 웃었어. 그러니까 얼굴이 확 처음에는 얼굴이 다 굳어있었어요. 첫 강의 평화방송 봐. 첫 강의 굳어있나 안 굳어있나. 네, 첫 강의 보세요. 그런데 지금 네 번째 강인데 얼굴이 확 폈어. 웃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 분위기가 확 꽃이 피잖아.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특히 우리 할머니들은 안 웃으면은 정말로 무서워 보여요. 생각을 해봐. 머리는 하얗지 얼굴은 쭈글쭈글하지. 어? 거기다 웃어도 전찬을 판국인데 그 얼굴을 갖고 인상을 한번 써봐. 얼마나 자식들이 보기 싫겠어. 그러니까 자식들 보면 어떻게? 빵긋빵긋 웃어요. 빵긋빵긋. 그리고 가능한 한 14년 만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탄 거예요. 참 굉장히 설레고 막 기대되더라고. 그래서 창가에 앉으면 막 밑에 막 그 내려다 보이는 거 막 꽃피는 팔도강산의 마지막 해가 그 장면이었어요. 비행기 타고 막 아래 내려다 보는 거. 그래서 나도 그걸 꿈꾸면서 나 비행기를 탔어요. 아 근데 마침 주님께서 날 도와주셔갖고 제가 창가에 딱 앉았어요. 그럼 내 옆에 내 신하생이 옆에 앉고 그래갖고 뭐 폼을 있는 대로 막 바깥에 내다보고 막 난리를 치는데 저쪽에서 이제 젊은 엄마가 한 5살짜리 아이의 손을 잡고 또박또박 걸었는데 왠지 불안하더라고. 그러니 아니나 달러 바로 내 옆자리 내 좌석 옆자리에 딱 앉는 거예요. 근데 이 5살짜리 놈이 엄마한테 졸르기 시작하는 거야. 엄마 나 창가에 앉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안 돼. 여긴 네 자리고 저긴 저 형 자리이기 때문에 너는 여기 앉아서 가야 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쪽 확 돌아서더니 학생 우리 아들이 처음 비행기를 타는데 창가에 앉고 싶으니까 자리 좀 양보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5년 만에 처음 탄 놈이랑 24년 만에 처음 탄 놈이랑 어느 놈이 더 애절할 것 같아요? 이건 24년 만에 탄 놈이 훨씬 애절해요. 그런데 제가 나도 처음 탔기 때문에 자리를 못 양보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자리를 양보했어요. 근데 이놈이 비행기가 뜨자마자부터 자는 거예요. 내가 내리는 동안 내내 째려보면서 결심한 게 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저놈 얘기를 하리라.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20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배를 타고 목포로 와서 이제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목포에서 조금 광주쯤 지났을 거예요.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되는 애가 막 땀을 막 삐질삐질 흘리면서 배를 움켜쥐더라고요.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배가 너무 아프대. 나는 이제 좌석이 있고 그 안에 서서 있는데. 비행기 자리도 내준 놈이 기차 자리 하나 못 내주겠어요? 너 여기 와서 앉아라. 나 괜찮으니까. 그래갖고 얘가 이제 내 자리에 앉아서 한 30분을 가는데 그 엄마가 한참 보더니 일으키더라고요. 너 일어나라고. 그 학생한테 자리를 내주라고. 아, 나 괜찮다고. 근데 그 엄마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나요. 내 아이가 난 질서를 아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아프다고 이렇게 다 하면은 나중에 커서 얘가 뭘 알겠냐. 자기 편안한 대로 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그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는 그렇게 지금 그 비행기에서 내 자리 뺏은 놈은 지금도 엄마 속을 썩일 거고 그 기차 자리에서 일어난 아이는 지금 엄마의 영광이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어떤 기준으로 키우느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브리엘 신부님이라고 1.5세 신부님인데 아주 정말로 젠틀한 신부님이야. 같이 이제 사제관을 가는데 여자 하나가 따라오는데 미국 여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뭐 영어로 막 떠드는 거예요. 뭐라고. 근데 대충 그런 얘기야. 자기는 한국말을 모르는데 신부님 강의에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감동 받다 못해 이제 미국 여자까지 내가 감동을 받는구나. 아, 고맙다고. 근데 본당 신부님 자꾸 빨리 가재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 지금 미국 여자가 내가 감동받아서 얘기하자는데 말 끊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본당 신부님 최고 아니에요. 나는 초청 받아서 간 사람이고. 그래서 다음에 얘기하자고 고맙다. 그리고 신부님하고 사제관으로 가는데 신부님이 그 여자가 안 보이니까 나한테 하는 소리가 신부님 저 여자 이거라고 이거. 우리가 한번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다 보면요 미친 여자가 주는 것도 덥석덥석 받아먹는 게 인간이에요. 젊은 보좌 신부랑 가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 한 달을 졸르는 거 가자고. 난 가기 싫다. 왜 가기 싫으냐 그랬더니 아이 거기 가면은 갈 때는 거룩한데 올 때는 너무 정신없어서 난 가기 싫다. 그래도 우리 단장들이 막아줄 테니까 신부님 갑시다. 그래서 제가 그럼 갑시다 하고 갔는데 갈 때는 역시 거룩하게 가더라고요. 근데 그 성당은 젊은 여러분들처럼 굉장히 젊은 성당이야. 젊은 아줌마들이 많았어요. 내리자마자 술을 소주에 박스로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딱 버스에 올라탔는데 올라타자마자 복도에 나와서 춤추기 시작.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1년 내내 우울했는데 딱 하루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언제야? 성주술래 돌아오는 길. 한국 천주교 공인 다 똑같아요. 모든 성당이 다 똑같아요. 갈 땐 거룩하고 올 땐 난장판이야. 그 막 춤을 추다가 자기네들끼리 춤추니까 재미없잖아. 보좌신부하고 같이 추고 싶은데 맨 앞에 보좌신부는 앉아있는데 이 단장님들이 막았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갔어요. 신부님 우리하고 좀 오늘만은 같이 좀 놀아달라고. 그래서 저는 춤출 줄 몰라요. 신부님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고. 어떻게 알아서 해? 내 손을 붙잡더니 막 그래갖고 이제 한 5분 정도 쳐갖고 이제 예의를 갖췄겠다 싶어갖고 아 이제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님들이 힘이 얼마나 좋은지 내 양복 뒷덜미를 딱 잡더니 가긴 어딜 가느냐고 오늘만은 안 된다고 우리하고 오늘만은 신부님 우리하고 함께 놀아줘야 된다고 그럼 막 추는 거예요. 뒤에 있는 아줌마들이 뭐라 그래. 야 니네들만 신부님 데리고 놀지 말고 뒤로 좀 보내 이러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이 아줌마가 한번 품에 안고 추고 저 아줌마가 한번 품에 안고 추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제발 나 좀 들여. 그때 뭐 보좌신부니 지금이야 이제 막 인상 쓰고 승질 부리면 되지만 그때는 그게 됩니까? 막 보좌신부 때 통제가 안 돼요. 그런데 성당 도착 2km 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누가 마이크를 붙잡더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요 다 자기 자리로 뛰어들어가요. 알아서.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전능한지 그때 딱 알아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굉장히 전능하세요. 네가 하고 싶은 건 나중에 해라. 이런 사람은요 실망하지 않아요. 근데 막 5살 때 꿈에 부풀어 있는 거야. 대통령 될 거다. 판검사 뭐 변호사 될 거다. 그랬는데 그냥 초등학교 딱 들어갔는데 40명 중에 20등 딱 해갖고 오고 100점 중에 50점 받아오면 이때부터 실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얘는 이걸 받고 괴로워하지 않아요. 되게 공부 못하는 애들이요. 성격이 느긋한 애들이 공부를 못해요.
내일 시험인데도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막 놀이터에서 막 노는 애들, 걔네들이 공부 못하는 거거든요. 그냥 자기는 괴롭지도 않고 놀이터에서 놀면은 엄마는 그런 애를 보면 눈에서 광선이 나가는 거, 광선. 분노의 광선이 나가는 거야. 저놈의 새끼 저거 받고 저렇게 논다고. 아무리 때려도 말을 안 들어. 그냥 계속 40명중 20등 해갖고 오는 거야. 그러면 엄마는 슬프지만 괴롭지만 힘든 결정을 다시 한번 해요. 우유를 아인슈타인 우유에서 서울 우유로 바꿔요. 서울 우유로. 아, 그래갖고 그냥 그렇게 6년 동안 서울 우유를 먹였는데 중학교 딱 올라갔는데 초등학교 때 말 안 듣는다고 차원이 틀려요. 중학교 때 컴퓨터 게임에 빠지면은요 미쳐요. 엄마하고 밥 먹으러 나가도 그냥 핸드폰으로라도 해요 애들이. 그냥 그거 보고 있으면 속에서 불 나요 안 나요? 속에서 불이 나죠. 근데 걔는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성장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학원을 막 땡땡이를 까는 거야. 초등학교 때는 때리면 울면서 갔는데 중학교 때는 간다고 가요 일단. 그러고 난 다음에 지가 알아서 컴퓨터 게임방에서 게임하고 놀고 밤 10시에 학원 다녀왔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그러니 안 그래도 꼴보기 싫은데 그냥 불이 나는 거야. 그냥. 이미 학원에서 전화 받은 내가 안 왔다고. 그럼 이놈의 새끼 어디서 거짓말하느냐고. 때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커갖고 손이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아요. 이놈의 새끼 애는요 엄마가 때리려고 하면 힘도 안 들여. 왜 이러냐고 고개만 젖히면 그냥 막 날아가는 거야. 고개만 젖히면 손이 닿지도 않아. 그러면 또 멱살을 끌어내려갖고 그냥 이놈의 새끼 어디서 엄마를 때리는데 피하느냐고 그러면은 그때서 아이가 엄마 손을 딱 잡고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엄마보다 눈을 더 뒤집어 확 뒤집어. 왜 이러냐고 나 좀 제발 놔두라 나 공부하는 거 지겹다고 엄마를 확 밀쳐내요. 그럼 엄마는 그냥 마룻바닥에 확 널브러지면서 마룻바닥을 움켜쥐고 너무 슬프지만은 힘든 결정을 다시 한번 해요. 우유를 서울 우유에서 연세우유로 바꿔요. 연세우유로. 네. 연세우유로 이제 바꿔갖고 그냥 먹었는데 아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이놈이 이거는 뭐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요 애가 말도 못하고 반항을 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차원이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 엄마 아빠는 뭘 잘 살아서 나한테 잘 살라고 그러느냐고 당신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느냐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떤 상황에 들어가느냐면 동네 자랑도 못해. 친척한테 아무 자랑도 못해. 조금만 있으면 이제 대학 이 금방 탈로가 나게 생겼는데 아 뭐 5살 6살 땐 대통령이다 천재다 뭐 생 난리를 하고 돌아다녔는데 고등학교 땐 완전히 소가리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소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못하는 게 한마디 하면 아들이 그냥 주먹으로 그냥 문치면 문이 뻥뻥 뚫리니까 무서워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동네도 말 못하고 그냥 집에서도 말 못하고 엄마만 속병이 드는 거예요. 너무 슬프지만은 아무도 모르게 힘든 결정을 다시 한번 해요. 우유를 연세우유에서 건국우유로 바꿔요. 건국우유로 바꿔서 그렇게 먹였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보니까 모의고사를 봤는데 15% 안에 들어야지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는데 30% 뒤로 막 밀리는 거야. 내가 재미난 경험이 있었어요. 내가 아주대학 환경공학과 대학원을 다닐 때 그 옆에 창현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1학년 딱 들어와서는 우리 학교를 보고 그랬대요. 내가 아주대학 가면은 내 대학을 안 간다 그랬대요. 1학년 되면은. 근데 2학년 애들은 상황이 틀리대요. 아주대학도 괜찮은데 이런데 2학년 되면. 근데 3학년이 된 애들은 그 창영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 애들은 3학년만 되면 제발 아주대학만이라도. 엄마가 딱 그런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너무 슬프지만은 그 성적표를 받아보고 마지막으로 힘든 결정을 다시 한번 해요. 우유를 건국우유에서 저지방 우유로 바꿔요. 저지방 우유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제발 지방대학은 가지 말라고. 그래갖고 그냥 지방대학 그렇게 가지 말라고 저지방 우유를 먹었는데 애가 결국은 지방대학을 갔어. 이때부터 자식이 미운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소중한 자식 태어났는데 처음부터 네 생긴 대로 살아라 그랬으면 20년 동안 사랑이 쌓였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자기가 먼저 대통령, 판검사 목표 설정해놓고 애가 따르지 않는다고 애를 미워한다. 애가 잘못하는 거 부모가 잘못하는 거야. 나는 100번 부모가 잘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 못하면 어때요? 애가 건강하고 자기 행복하게 살면 되지. 내 목표에 애가 따르지 못한다고. 그리고 애들이 공부 못하는 거는 누구 머리 닮아서 공부 못해요? 여러분들 남자 여자는 XY고 여자는 XX죠? 그런데 이 Y 유전자는요 성을 결정하는 아주 최소한의 정보만 갖고 있어요. 대개 X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갖고 와봤자 엄마 걸 더 많이 갖고 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 못하는 건 거의 엄마 닮아서 공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애가 공부 못하면 자기 머리를 떨어야지 왜 애를 괴롭혀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혹시 고향이 삼척인 분들 안 계세요?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이 고향 삼척인 분 혹시 안 계세요? 많을 거예요. 보면은 아는 척하는 교우들 많아요. 뭐 얘기만 나오면 그냥 자기가 뭐 다 아는 것처럼 그냥 다른 사람 말도 못하게 그냥 자기가 다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행 다닐 때 보면은요 그 뭐 해외 나갔다고 그냥 보면은 한 15명 모여서 이제 같이 여행 나가면요 다 그냥 자기가 전문가야. 그냥 가이드보다 더 똑똑해. 다 아는 척하는 사람들 많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걸. 세발 낙지 그냥 낙지발이 세 개다라고 우기고 싸우는 사람들도 많아요. 보면은 제가 한 번은 서울 모범당에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아 이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마이크를 딱 잡았는데 마이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이크가 막 안 나오는데 막 사무장님이 막 쫓아 들어가더라고요. 어 한 2분이 지났는데 안 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관리장님이 또 들어갔는데 또 안 나오는 거야. 아 꾸리야 단장이 들어갔는데도 안 나오는 거야. 10분 동안 서서 있는데 참 멋쩍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10분 동안 기다리면서 내가 미칠 뻔했어요. 내가 신학교 때 무슨 일을 했냐면 관리부장이라는 걸 했어요. 관리부장은 뭐냐면 신학교는 행사를 하고 야외 행사를 하면 우리가 다 마이크 앰프 설치 다 했어요. 그걸 제가 다 했어요. 앰프 설치 마이크. 그러니까 딱 보면은 알아요. 아 저건 저렇게 하면 금방 나온다. 어딜 가나 무슨 기계를 봐나. 10분 동안 기다리면서 내가 거기 쫓아 들어가서 아는 척하고 싶어서 내가 미칠 뻔했다니까요. 우리 인간은요 누구에게나 무슨 유혹이 있느냐면 아는 척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 어느 인간에게나 그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무서운 게 있어요. 뭐 무서운 게 있냐면 내가 아는 척을 하면서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교우들 무시하고 같이 사는 공동체 무시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아는 척 하려고 그럴 때 남의 얘기를 듣지 않을 때 이 아는 척 하는 분들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분들이죠. 또 가진 척 하는 분들 이것도 뭐 그냥 전세 살면서 시계 막 롤렉스 까르띠에 막 이런 거 차고 다니는 교우들 많아요. 예. 가방 우리나라가 4대 명품 시장이래잖아요. 가방도 보면 막 300만 원짜리 막 들고 다니는 자매들 많죠. 남편 월급이 300만 원인데 그걸 가방으로 바꿔갖고 한 달 내내 들고 다니는 거야. 한 달 내내. 예. 아니 내가 밍크코트를 하나 샀어. 밍크코트를 샀는데 아 이거 한 번 1000만 원짜리인데 이거 입고 한번 성당에 나가야 되는데 이놈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왜 이렇게 겨울에 안 추워. 응? 제발 좀 추워야지 한번 입고 나가는데 그래갖고 그냥 밍크코트 입고 나 기다리다가 1월 말에 어떻게 하고 입고 나가냐면 속에는 그냥 민소매 소대나시 입고 그냥 속 치마 입고 그리고 그냥 밍크코트 입고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우리 앞으로 뭐 내년 1월 15일 날 전력이 뭐 샷다운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은요 호텔이나 백화점에 겨울에 가보면요 다 반팔 입고 다녀요. 정신 나간 거죠. 예. 가진 척 그냥 겨울에 벗고 다니는 게 가진 척 하는 거 아닌데. 예. 아는 척 가진 척 이거 다 해서 뭐 하고 싶어요? 잘난 척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뭐예요? 잘난 척 하는 거죠? 예, 이쁜 여자들이 그냥 이쁜 척하는 거 이거 진짜 꼴보기 싫은 거죠. 예. 근데 이쁘지도 않은데 이쁜 척하면 더 꼴보기 싫죠? 저도 이 잘난 척하는데 만만치 않아요. 저도 만만치 않아요.
제가 수영을 참 좋아해요. 수영을 참 좋아해갖고 제가 수영장 25m 풀 40바퀴 한 번도 안 쉬고 한 번에 돌아요. 이 정도면 이렇게 감탄해주면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잘난 척하는데 동참해주는 거 아니야. 네. 그리고 나는 전신 먹고 바다에 들어가면 저녁 먹을 때까지 바다에서 안 나와요. 그리고 저는 스킨 스쿠버를 해요. 다이빙. 다이빙을 해갖고 아주 다이빙을 좋아해요. 그래갖고 뭐 동해바다, 제주도 뭐 문섬, 새끼섬, 서귀포 앞바다 있는 거, 포항에 또 뭐 다이빙, 그 다음에 무슨 뭐 저 괌, 파푸아, 뉴기니 뭐 그 비행기 추락한 거 다이빙, 배 난파된 거 다이빙, 뭐 얼마나 다이빙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또 우리 신부들하고 한번 그 동해바다에 놀러를 갔는데 늦 여름이에요. 이제 속초에 이제 갔는데 사람들도 별로 많지도 않았어. 근데 막 한 젊은 애가 한 100kg가 되는 애가 튜브를 하고 막 자꾸 바닷속으로 들어가더라고. 여자친구가 빨리 나오라고. 근데 얘는 뭐 와라 막 그러는데 설악산에서 바람이 불어갖고 튜브가 뒤집어진 거야. 그리고 얘가 난 수영할 줄 알았는데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 나오디 막 살려달라고 그러더라고. 또 쑥 들어가는데 또 아무도 안 가더라고. 그래도 뭐 어떻게 해? 신분데. 그래갖고 그냥 내가 막 쫓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뭐 또 여기서 야 튜브 갖고 들어가 걱정하지 마. 그래갖고 가보니까 너무 살이 찐 거야. 그래갖고 그냥 다시 그냥 나와갖고 튜브를 다시 갖고 들어갔고 목을 걸어갖고 끌고 나와갖고 물을 얼마나 얘가 토해냈는지 그 여자친구가 내가 너 때문에 못 쓴다고 막 때리고 그러는데 야 내가 죽은 사람도 내가 건져냈는데 술만 먹으면 이제 교우들한테 자랑을 하는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응. 아 근데 여자 하나가 아, 신부님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럼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나는 수영장 이 25m 풀 40밖에 한 번도 안 쉰다니까 그 여자 핸대는 소리가 자기는 25m 풀 100밖에 한 번도 안 쉰다는 거야. 아니 그럴 때 교우가 신부가 그렇게 말하면은 아우 신부님 대단하십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자기도 이제 잘난 척 하고 싶은 거지. 머리채를 다 확 젖뜯고 싶더라고. 아, 내가 또 질 수 있어? 아니, 나는 내가 신학교 때 단축 마라톤 내가 12km 토요일마다 맨날 뛰었다니까 자기는 42.195km 10번 완주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잘난 척 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내가 아는 유명한 사람, 내가 아는 유명한 정치인 별 얘기를 다 해요. 다 끄집어내. 내 것도 아닌데. 지기 싫은 거지. 네. 그래갖고 이 잘난 척이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